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태양산 대협곡. 태양산 대협곡은 남북 600km, 동서 250km에 이르는 광대한 협곡이다. 웅장한 절벽과 폭포,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는 석판암 풍경구의 도화곡.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기암과 시원한 물줄기가 반긴다. 도화곡의 첫 번째 폭포인 황룡담 폭포. 기묘한 계곡과 바위, 폭포가 아름다운 곳이다. 태양산 협곡 중에 그 한 풍경구인 이 도화곡 풍경구는 그 아까 시작했던 황룡담부터 그리고 이 그 도화곡 풍경구의 끝지점인 구룡 폭포까지 한 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양쪽 협곡을 갖다가 아주 좁은 길을 그 철제 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대략 거리는 그 시간상으로는 한 시간 반 정도가 이어지는데요. 네. 협곡에 평평하게 이렇게 철제 사다리길을 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중국 사람들이 이런 주말을 이용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황룡담에서부터 본격적인 절경이 펼쳐진다. 절벽을 가로지르는 급경사의 계단은 언듯 보기에도 아찔하기만 하다. 줄지어 관광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관광지의 풍경과 흡사한데 도화곡은 일반 관광 명소로도 유명해 현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한다. 진주를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함주.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찾고 이름을 바위에 표시하는 모습은 중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도화곡은 복숭아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의 복숭아꽃은 봄뿐 아니라 특이하게도 대소한의 추위에도 핀다고 한다. 작은 나무를 바위 틈에 끼워놓은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띈다.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그 바위하고 바위 사이에 층난 곳에 이렇게 나무 기둥이나 아니면 저런 장가지에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천을 묶어서 네. 소원을 건강이나 뭐 아니면 가족의 어떤 뭐 소원 행복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스갯소리로는 또 이게 뭐 들은 얘기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남편 허리 건강하라고 이렇게 받쳐놓는다고 합니다. 아 허리 건강하라고. 예. 这个是祈福的，就是你可以有什么心愿，可以求上帝保佑，然后许放那儿。我的心愿是希望我妈妈能够身体健康，希望我全家平安，就这样。然后明年考大学可以考上好的大学。 아, 여기가 형상이 네. 바위를 가운데 두고 네. 양갈래로 물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두 마리의 용의 모습과 같다. 예, 그래서 이룡희주라는 그 이름을 붙여놓은 곳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용을 권력과 존엄, 그리고 미덕과 힘의 화신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이름에도 용자를 넣기를 좋아하는데 도화곡에도 황룡담, 일용희주에서 보듯이 용자를 선호하는 중국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물줄기가 적어서 그렇지 이게 원래 아홉 갈래로 떨어져서 여기 중국 사람들은 워낙 용을 좋아해서 다 용을 갖다 붙여요. 구룡 폭포인데 예, 지금 물이 좀 많이 말라있네. 아홉 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린다는 구련 폭포. 폭 50m. 길이 28m로 도화곡에서 가장 큰 폭포라 한다.
석판암 풍경구의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왕상암. 왕의 모습을 한 바위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협곡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왕상암 트레킹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깎아지른 절벽에 조각을 하듯 만들어낸 길을 허리를 굽혀 통과하면 서암 평지가 나온다. 왕상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시원하다 해서 피서암이라 한다. 아, 여기도 진짜 멋있는데요? 예, 그 우리가 오늘 그 전체적으로 오전에부터 이제 계속 구경하고 이제 산행하고 있는 곳이 석판암 풍경구인데요. 네. 그 중에 제일 백미라고 볼 수 있는 왕산암 지역입니다. 예. 예, 그 우리가 그 태양산이 협곡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 여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느껴지시죠? 지금? 느껴져요. 네, 확 느껴져요. 저 인공 계단이긴 하지만 네. 그 절벽 사이로 저렇게 88m의 계단을 이제 저희가 올라와서 그 땀 흘린 만큼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협곡을 수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만든 인공 계단 마천 통제.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 만들었는데 88m의 높이에 22층 331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깎아지른 절벽과 절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가십시오. 공중 케이블카라 하는 이 시설은 사자동 맞은편 협곡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놀이 시설이라 하기엔 너무나 아찔해 보인다. 왕상암 계곡은 천길 낭떠러지란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석판암 풍경구는 돌이 많은 곳으로 돌은 건축 재료로 유용하게 쓰인다. 지붕에서 벽까지 온통 돌로 만든 이 집은 여느 집에 비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한다. 절벽 끝자락의 밭도 돌을 쌓아 만든 것이 이채롭다. 태양산 대협곡의 남부에 위치한 구련산. 아홉 개의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하여 구련산이라 하는데 장가계와 황산의 경치에 웅장함을 더했다고 한다. 구련산 종주 트레킹은 하남성 구련산에서 산서성의 산촌 주가포까지 태양 대협곡의 숨은 비경을 볼 수 있는 코스다. 입구를 들어서면 천호폭포의 장쾌한 물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폭포 위에는 인공댐이 있어 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데 관광 시즌에는 하루 4시간 물을 방류한다고 한다. 와, 시원해요.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더 많이 분다. 바위에 부서지는 포말이 찌는 듯한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이게 말씀드렸던 천호폭포고요. 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낙차가 120m나 되는 아주 아, 장관이죠. 예. 저 위에 아무도 안 살 것 같죠? 저기 누가 살겠어요? 네. 저 위에 서련촌이라는 마을도 있고 아주 아, 그래요? 큰 서련사라는 큰 사찰도 있습니다. 아, 사람이 사는구나. 저기 천재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한 30분 정도면 서련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폭포의 시원함을 뒤로하고 하늘 사다리 천재로 향한다. 여기 이정표 있는 대로 천재라는 계단길을 오르셔야 됩니다. 네, 하늘 사다리. 이 계단이 1000개에서 1개 빠지는 999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1972년 14명이 146일간 공사 끝에 완성했다고 한다. 천재가 주변이 그래도 탁 트여서 네.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경관이 좋아서
쏙 정신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근데 이 차오르는 숨은 이 999계단이 네. 이렇게 한발 한발 오르다 보면은 그렇게 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게요. 이거 논 사람들 생각하면 또 맞아 맞아. 중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데요. 돌 여기에 돌이죠? 그렇죠. 예. 계단이 완성되기 전 서리연촌 사람들은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길이나 산길을 돌아서 다녔는데 서리연촌에는 현재 11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서리연촌은 고차린 서리연사가 생김으로 해서 자연스레 형성된 마을이다. 서한시대에 처음 생겼다는 서리연사는 여러 번 훼손과 보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담장이 없는 사찰이라고 한다. 천재를 내려와 오늘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노제구에 이른다.